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교회 애초 작업을 싹 했습니다. 교회 정원을 애초기로 불을 말끔하게 깎았습니다. 예수 영생 생초교회. 종탑이 있는 교회. 종탑을 지금도 종을 칠수 있는 교회입니다. 말끔하게 쳤습니다. 제가 속한 구역이 구구역이라서 9월 달에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청소를 제가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쪽도 깔끔하게. 상사는 놔뒀습니다. 이제 고향에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 상사 보시라고 일부러 자르지 않고 각가지 예쁜 나무들이 많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유실수 근처에 이렇게 풀을 모아두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는 또 유실수 심을 자리에 또 이렇게 그름처럼 풀을 모아뒀습니다. 쭉 이렇게 깔끔하게 다 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교회 주차장 부지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렇게 새로 포장한 쪽은 잔디밭이었는데, 이제 풀 깎을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주차장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풀 깎는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 주차장으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풀 깎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0.5배로 계속 찍고 있는데요. 실사로 찍으면 이게 화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0.5로. 시골 교회치고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 생초교회입니다. 경남 산천군 생초면에 소재하고 있는 생초교회, 그리고 통합측 교단이고요. 저쪽 정원으로 가볼게요. 저쪽 정원으로 가기 전에 이쪽 나무들, 대왕송, 그리고 뭐 아름다운 단풍나무, 희귀한 단풍나무라든지. 화살나무, 콤팩트 화살나무, 이거는 또 너무 컸어요. 이 소나무는 마치 인사를 하고 있는, 교회 오시는 분들께 인사하고 있는 그런 형상. 태풍에 넘어가서 저만큼만 살려둔 대왕송. 여기 바이오 체리. 이게 수양감나무. 축 늘어지는 감나무, 수양감나무. 그 다음 미니사과. 포포나무가 이곳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제가 또 성질 부린다고 잘라내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리던 포포나무였는데, 저쪽 정원 깔끔하게 쳤습니다. 여기도 소나무 주변에 상사, 교회 바로 담을 하고 있는 이웃집인데, 여기 나무가 좋은 게 있었는데 이웃집에 화재가 나면서 나무가 매끄러 손상이 됐습니다. 담벼락에 매끄러 있었어요, 나무가.
황금 소나무, 황금 잡비송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에 타서 나무가 피해를 입었죠. 여기도 미니사가. 여기는 이제 햇빛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작고, 나무만 키, 나무가 옆을 벌어졌지만 키만 크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호두 나무. 사택으로 가볼게요. 자, 사택도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나무에 이렇게 풀을 모으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벌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빙 둘러서 풀을 펼쳐 놓으면은 그 자리에 풀이 자르지 않아요. 자, 교회 뒤편 측면에서 지금 아름답거든요. 측면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좌측편에서 교회 측면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0.9까지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딱 예쁘게 0.9 정도. 또 실사에는 더 물러서야 되고 0.9 정도에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정면 또 주차장 끝 쪽에서 0.9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죠. 왼쪽 측면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산 쪽에서 보면은 자세히 나올 것이고, 아니면 여기 식당 건물 위에서 올라가면은 0.5로 했을 때 겨우 화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생초교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원을 깨끗하게 풀 깎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에 올 봄에 이제 아주 깔끔하게 주차장까지 이렇게, 기존 주차장도 컸지만 잔디밭으로 사용하던 곳을 주차장 부지로 넣으면서 아주 넓은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었습니다. 자, 고향에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 생초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